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여러분이 동남아에 가셔서 관리나 또는 현지 파트너하고 중요한 일을 하실 때 화교 이야기를 하면 백해무익입니다. 화교 문제는 동남아의 화약고입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할 때 동남아에 있는 화교한테는 그 현지국에 뿌리 내리고 잘 살아라. 뭐 필요하면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 국적 얻어라. 그 대신 해외에서 돈 많이 벌어서 개혁 개방을 하는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베이징의 구화교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 신문에 보니까 신화교 정책, 지금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동남아에 있는 화교한테 Return to Original Root. 야, 너희들 진짜 너희들의 조상의 뿌리를 찾아라. 그러면서 첫 번째 베이징이 강조하는 신화교 정책은 Be oriented toward China. 아니요, 너 중국 좀 많이 좀 관심 좀 갖고 중국을 향해서 조금 이렇게 일해라. 두 번째,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좀 이렇게 봉사해라, 헌신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거 속된 말로 해서 골 때립니다. 동남아에서 그건 간신히 잠재웠던 화교 이슈를 다시 새로운 갈등의 화약고로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교가 오버시 차이니스죠.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중국인이 한 6천만 명이고 이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은 엄청나답니다. 보유자산은 2조 5천억 불 정도이고 근데 거의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동남아로 몰렸답니다. 한 4천만 명의 화교가 현지 인구의 한 10% 차지하는데 현지 경제력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대요. 대단한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동남아 국가에서 특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에서 반화교 정서가 잔잔히 깔려 있었습니다. 옛날에 화란이 인도네시아를 통치하면서 착취할 때 그 중간 에이전트 역할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화교가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란의 무역선이 이렇게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내년에 다시 올 때까지 향료를 뭐 얼마큼 모아놔라 그러면 현재 있는 화교가 중간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를 인도네시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서구 제국주의가 자기들을 참 무자비하게 착취했는데 그 중간 역할을 이제 인도네시아 진출한 화교가 했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죠. 특히 필리핀 같은 나라는 1.3%밖에 안 되는데 화교 인구가 경제야 60%. 인도네시아는 한 4%인데 80%를 장악하고 있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0도 부호 중에 9명은 화교입니다. 화교.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나 국가 관료 입장에서 보면 동남아 화교의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는 동남아의 산업화에 기여를 안 했다는 겁니다. 화교가 잘하는 건 세 가지죠. 여러분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태국의 부호들 보십시오. 의리의리하게 돈 많고 거부인데 뭘로 돈 버냐면 딱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잘하죠. 그 다음에 금융, 유통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화교들이 국가기관 산업인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에 투자하는 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데 투자하려면 뭐 투자의 회인기가 돈을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이익을 내는 기간이 뭐 5년, 10년, 그리고 투자 리스크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당장 손쉽게 돈 벌 수 있고 돈 되는 사업만 하는데 이게 동남아의 산업화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이징의 신화교 정책이 동남아 화교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 동남아에 사는 화교들이 야, 내가 차이니스냐? 베이징 정부의 말을 따라들이냐? 내가 인도네시아인이냐? 인도네시아 정부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정체성의 문제하고 두 번째, 지금 동남아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죠. 특히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 아닙니까? 예,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 갖고 중국하고 막 군사적인 대치까지 하고 필리핀은 스플래들리 군도, 인도네시아는 나티나 순 갖고 막 그냥 전투기 군함 서로 이렇게 갖다 놓고 대치할 정도고 미국까지 개입하고 여차하면은 미국하고 차이나하고 또는 동남아 국가하고 이렇게 밀리터리 클래시 어떤 군사적인 격돌이 일어날 상황인데
자, 이럴 때 자기 나라의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화교가 어느 나라 편을 들냐? 야, 베이징 편을 들냐? 또는 자기 뭐 자카르타나 방콕 편을 드냐? 이게 동남아 국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미국 같은 이민의 나라에서도 심각하게 역사적으로 한번 있었습니다. 1941년 겨울에 일본 제국주의 함대가 진딧만을 쑥대밭으로 맹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엔타이 제페니스 막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계 미국인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가지고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소에다 가뒀어요. 저기 이제 포고령을 보면은 Japanese people이 아니고 Japanese ancestry. 그래, 조상이 일본 사람이면 설사 아메리칸 시티즌십을 얻었더라도 정정당당한 법적으로 미국인이라도 강제수용 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어떤 군사적인 격돌 관계에 있을 때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무조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충성하겠다 그러는 게 최선이에요. 친화계 정책이 동남아 정부나 동남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죠. 아니, 왜냐면 네이션 빌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은 자기 나라를 이렇게 형성하고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그런 게 있는데, 자기 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경제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화교가 자기 나라와 차이나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자기 나라 편을 안 들고 중국 편을 든다고 상상하면은 이거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고 나서 독일 국민 사이에 유태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1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굉장히 식량 부족으로 고생했거든요. 독일 국민들이. 근데 세계 그 곡물 교역, 식량 교역을 딱 잡고 있는 메이저가 유태인 큰손이에 있어요. 두 번째, 동남아의 화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대학원에 있을 때 캄보디아나 태국, 인도네시아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생겨보면 약간 차이니스 비슷하게 생겨서 Are you Chinese? 그러면 my grandfather나 grandmother는 중국인이었지만 나는 인도네시안, 저는 캄보디안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중국말도 할 줄 모른다 그럽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강력한 화교 동화 정책을 써갖고 인도네시아에는 화교, 특히 젊은 층의 그 세대는 거의 중국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남아의 화교는 아직도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화교하고, 그 다음에 현지 국적을 취득하고, 색깔만 그 중국인인지 실제는 현지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베이징이 이렇게 강요하는 신화교 정책은 이 두 부류의 화교를 다, 야, 너 베이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관심 갖고 충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남아 화교 기업인들한테 우리 차이나가 1대1로 사업을 열심히 하니까 여기 적극적으로 협력하라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동남아에 있는 화교 부호들한테 또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 화교 주특기는 이거거든요. 금융, 부동산, 그 다음에 그 이 유통 아닙니까? 이 화교들이잖아요. 부동산은 뭐 다리 짓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빌딩, 건물 사는 겁니다. 그런 부동산입니다. 근데 중국의 일대1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프라 투자 아닙니까? 항만, 도로, 뭐 터널 뚫고 이런 건데 화교들의 비즈니스 패턴하고 맞지 않죠. 이렇게 이제 그 이 화교가 현지 경제력을 장악한 동남아에서는 이런 문제로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전 세계를 뒤돌아볼 때 화교가 뿌리 못 내리게 한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거의 화교가 뿌리를 내리고 현지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찾아가 있는데 등떠밀어서 내보낸 나라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일까요? United States. 미국이 이민의 나라 아닙니까? 세계 모든 나라 이민을 너그럽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1882년부터 1943년까지 무려 60년간 중국인 이민 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이제 이 미국이 대륙 횡단 철도를 맹길 때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은 진짜 험한 산맥을 뜯어야 되는데, 그 이 험한 데서 험한 악조건에 노동을 잘하는 사람이 중국인 노동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철도 회사들이 중국인 노동자를 막 데려다가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했었는데 무려 6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진짜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오! 차이니스가 이민을 몰려오는 거예요. 때로 1850년부터 1880년대까지 약 19만 명의 중국인이 우리로 몰려오고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지금처럼 큰 도시가 아니, 대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인구의 8%는 차이니스가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딱 볼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 당시에는 서부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나 오레곤주가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차이니스가 우르르 몰려오면 야, 저 캘리포니아가 잘못하면 차이나포니아가 되겠다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인 이민금지법을 시행한 겁니다. 딱 그 다음 두 번째 나라는 하죠.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1960년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국 동네 중국집을 거의 대부분 화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동에 가면 아주 요지에 지금 중앙우체국 뒤쪽에 차이나타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 화교들을 이 기원을 보면은 1882년에 일어난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군대가 들어오는데 그때 청나라 상인 청상들이 같이 따라 들어와서 구한말 조선의 유통 조직을 장악합니다. 화교가 잘하는 식으로 장악한 게 뭐냐면 석유, 성냥, 주단, 포목 같은 걸 완전히 화교가 그 서민의 필수품의 상권을 화교가 장악했습니다. 그래갖고 한때 화교 인구가 제일 많을 때는 1944년 한창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을 때죠. 그때는 화교 인구가 7만 명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교의 대부분이 산동성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근데 우리는 흔히 화교하면 화상만 알고 있거든요. 화교 비즈니스맨, 뭐 화교 중국집 한 사람, 화교 직물가게 하는 사람만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는 화농이 굉장히 많았대요. 산동성에서 온 중국인 농부들이 우리나라에서 고추마루 채소를 농사지었고 우리 한국 사람한테 공급했답니다. 왜냐면요 산동성에 가보시면 굉장히 채소를 갖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세계 3대 채소 산지 중에 하나가 산동성이고 채소의 종자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1976년 3만 2천 명을 기점으로 싹 화교들이 떠나갔죠. 뭐 우리는 떠나갔다 그러는데 이 떠나가는 화교들한테 보면 거의 등 떠밀려서 쫓겨났다 그럽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 대만 또는 심한 경우 이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까지 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화교들이 자이반, 타이반으로 떠나갔냐면 제일 큰 게 1968년에 맹긴 외국인 토지법입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 못하게 했어요. 그 중국집 있지 않습니까? 중국집 영업용 정포도 50평으로 제한했어요. 두 번째, 이 짜장면 꽃배기 자꾸 뭐 이렇게 뭐 삼선 짜장면 긴 이유가 그 당시 이제 물가 지수를 할 때 이 짜장면 짬뽕을 물가 지수 어떤 상품으로 연계시키는 거 이거 아주 싫어하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가격을 못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 중국인의 비즈니스 특히 음식점 하는 거를 이렇게 압박을 했고 세금에서도 차별이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렇게 차이니스 레스토랑 앞에 짜장면하고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한국에서 온 화교라는 말입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서 그 화교 주인한테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도 한국인입니다. 그러면 화교 주인이 반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자기 스스로는 자이반, 타이반으로 한국을 떠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2021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코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반화교 정책이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200만 명의 외국인이 있고 뭐 이제 노동자 결혼해서 정착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 대를 이어서 화교를 뭐 등떠밀어서 내보냈느냐 하는데 어느 나라의 국가 정책을 여러분이 판단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 그 나라 옛날 60년대 정책을 보는 것보다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나라의 정책을 봐야 됩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거는 텅스텐하고 명태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자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동남아 철역 개방적인 화교 정책을 썼다면
당연히 화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오는데 그 화교들이 산동성에서 채소장 농사짓는 화교뿐만 아니고 그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는 거대한 화교 자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홍콩의 화교 자본은 우르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화교의 3대 특기, 우리나라 부동산 확 좋은데 차지하죠. 그 다음에 금융 장악하죠. 그 다음에 유통 장악하죠. 그리고 화교는 제조업을 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절대절명으로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정책으로 나라를 좀 잘 살아보게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수출 주도형으로 하려면 제조업에 투자를 하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화교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저는 그냥 역사적인 가정이지만 오늘날 같은 저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으로 봐서는 적절치 못한 정책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정식으로 법을 제안하고 중국이 이민을 제한한 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파나마를 출장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한테 드린 이야기인데 파나마 운하를 건설할 때 굉장히 그 미국 건설업체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황열, 밀림 속에 황열병이 맞고 막 근로자들이 뭐 힘들고 근로자들의 희생이 컸는데 Chinese labor, 중국인 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이렇게 데려오니까 진짜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을 잘해가지고 1914년에 파나마 운하를 거의 이제 성공적으로 완성을 했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건설업체가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게 저렇게 진짜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한 중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잘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특히 많은 그때 중국인 근로자들은 미국 본토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어서 이제 좀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운하를 완공하기 좀 며칠 전에 상당수의 중국인 근로자가 야반 도주했답니다. 이거 왠지인가 놀래서 알아보니까 이 중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야, 저 아메리칸이 이 운하를 완성하면 우리 차이니스가 필요 없어지지 않느냐? 이거 밀림 소응 아니냐?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아메리칸이 우리를 이렇게 할지 모른다고 이게 유언비어죠. 이 헛소문이 돌아갔고 아이고 그래갖고 막 짐 싸들고 이 도망갔다 그러는데 지금도 이제 파나마 옆 바로 옆에 붙은 콜롬비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콜롬비아 보고도 알고 보니까 이상하게 남미 국가치고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마 그런 연유로 파나마에서 콜롬비아로 간 중국인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현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이 신화교, 중국의 신화교하고 아프리카에서 갈등을 많이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약 한 200만 명의 오버시 차이니스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데 현지의 유통하고 자원개발을 장악하고 있대요. 일대일로를 하면서 중국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한테 야! 너희들한테 뭐 정부 청사 지어주고 철도 건설해주고 축구장 맹기려줄게 뭐 좋은 금리 조건으로 돈 꿔주고 막 그렇게 그러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짝짝짝 아유 땡큐 소마치 차이니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딱 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이걸 건설하는데 중국 건설업체가 와서 해줄게. 두 번에 중국인 근로자가 건설해줄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이야 중국 사람이 뭐 철도 건설하면 중국으로 돌아가겠지 생각하는데 상당수의 중국인 근로자가 슬며시 주저앉고 야금야금 아프리카의 상고라고 자원개발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 있었던 국제 세미나에서 제가 아프리카의 코트 디 부아르에서 온 어떤 지식인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옛날에 영국이나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에서 먹이사슬의 상층부만 장악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수익성이 좋은 자원 개발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고급 호텔에서만 그 묵었지 아프리카 현지인의 삶에는 끼어들지 않았다는데 이게 요즘 그 신화교 요즘 중국인들은 심한 경우 아프리카에서 노점상까지 한답니다. 그 다 양계까지 하면서 아프리카 서민들이 사는 하층의 먹이사슬까지 막 이렇게 건드려갖고 아프리카 이 서민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경쟁을 한다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분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중국몽, 미중 패권 전쟁, 남중국해 영토 분쟁 1대1로가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민감한 관계인데 이 화교 문제, 특히 베이징의 신화교 정책은 잘못 건드리면
화약고를 터뜨리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